아까 또한 분이 애들 깨우는 방법 말씀하셨어요. 잠 깨우기. 제가 비기를 안내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바로 제가 애들의 잠을 깨우는 비기. 제가 이게 뽀로로 마이크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뽀로로 마이크인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그 제가 생활지도부장 2013년인가 생활지도부장 할때아 애들이 선생님이 애들 깨우다가 애들이 깨우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 뭐라 그래? 두 글자. CX 끝나나 CX. 그래서 아니 왜 자는 애들을 건드려 가지고. 근데 이또꼭 진지한 선생님들이 계셔. 자면 안 돼. 그건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깨우는데, 깨우다가 AC 정도면 괜찮아요. AC는 괜찮은데 CX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실제로. 자, CX는 여기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들, 동그라미 X. 여기 된다? 아니다. X. 임한섭 선생님,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왜안 된다? 정답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말한 거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놈자나 년자가 붙어야 욕이지, 그거만 딱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 마압소사죠, 마압소사. 네. 그러니 에휴, 참 우리가 에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무디한, 그좀 우울한 상황에서 잠을 누군가가 깨우면 대뜸, 그리고 솔직히 그런 말씀드려서 애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는 줄을 몰라요. 그죠? 너무 푹 자잖아. 그래서 모른다고. 그 모르는 상황인데 친구인 줄 알고, 아유, 이런 얘기는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자, 여기 갑니다. 네. 자, 이쪽.